안녕하세요. 스몰토크TV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아나콘다와 탑골과 아나콘다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저께, 전야제와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라이브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여를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97개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엄청난 메시지죠. 이 메시지에 일일이 제가 다 응대를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마음 크게 안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저께 있었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 하나로, 한번 될것 같아요. 주먹을 불 끈진 최진철 감독. 스포일 수도 있죠. 예. FC 탑거리 리그전, 공식 리그전 첫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1대1이었는데, 신하영 선수가 한 골을 넣었고, 아나콘다에서는 그리고 윤태진 선수의 자체 골이 있어서 1대1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승부차기 가서 1대3으로 탑거리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골 상황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전반전에는 아나콘다가 엄청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골로는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게 상당히 아쉬웠고, 그 중에 하나가 골로만 연결이 됐어도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그렇게 몰아붙인 상태에서 득점이 안난 상태에서 끝난 후에 후반에 돌입을 했습니다. 후반에서 바다가 코너킥을 넣었었고, 이걸 감미원 슛을 했는데, 앞에 수비를 했던 윤태진 선수의 몸을 맞고 자책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탑거리 1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윤태진 선수의 아주 멋진 코너킥이 있었고, 신하영 선수가 또 이걸 골로 연결을 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세레머니가 엄청났었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윤태진 선수의 킥도 멋있었고, 그리고 그 킥을 정확히 받아서 빈 공간에 차 넣어서 득점을 연결시켰던 신하영 선수의 킥도 멋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승부차기로 들어갔습니다. 승부차기 들어가서 첫 번째 1번 주자였던 윤태진 선수는 왼쪽 골대, 여기서 왼쪽이라 하면 골키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골키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윤태진의 슛이 그 왼쪽 골대 맞고 골이 안 들어갔어요. 다음 주자 탑골의 바다는 골키파의 오른쪽에 슛을 정확히 때리면서 0대1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다음 주자인 신하영, 아나콘다의 신하영이 슛이 크로스바가 넘기면서 골이 또안 들어갔습니다. 계속 0대1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문별 선수가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0대2로 앞서가게 되고, 그 다음 주자인 박은영 선수의 슛은 아이미 선수가 선방을 하면서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골을 못 넣게 돼요. 계속 2대 0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유미 선수가 탑골에 아유미 선수가 볼을 차기 전에 오정현 선수에서 신하영 선수로 골키퍼를 교체를 합니다. 근데 교체 타임이 정확히 맞아서 신하영 선수가 선방을 하면서 골이 안 막아내죠. 그래서 0대2가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시은 선수의 왼쪽 슛이 들어가면서 1대2가 됩니다. 아나콘다의 주시은 선수의 왼쪽 슛이 들어가면서 1대2가 되고, 그 다음에 감미연의
왼쪽으로 넣는 슛이 들어가면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자들은 찰 이유가 없어지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두 골이 나고 1대1이 되었었고, 승부차기 끝에 1대3, 승부차기 성적 1대3으로 탑거리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사진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경기 시작 전이고요. 감미연 선수의 슛이 윤태진 선수의 몸을 맞고 들어갔을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콘다, 부자 아나콘다가 연습 경기고 모근 간에 모든 걸 통틀어서 창단 첫 골. 마치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아주 기뻐했죠.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었었고, 이것이 승부차기로 갔었으나, 승부차기에서 탑거리 1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제가 한번 그 중에 한 면을 갖다가 뽑았어요. 윤태진 선수가 기억으로 눈물이 콧등에 이렇게 해서 콧등에 이렇게 눈물이 결국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경기에서 윤태진 선수 정말 잘했어요. 윤태진 선수가 그 12명의 선수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윤태진 선수가 정말 정말 잘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기 중에 모드리춘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네, 그래서 울지 말아라. 어쨌든 좋은 경기 보여줬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태진 선수는 어제 이후로 호감도가 아주 급상승을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드리춘 하는데, 과연 모드리춘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누가 누구 닮았나 영상 있어요. 그거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뺐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 선수의 애칭을 따서 모드리춘이라는 이름이 애칭이 생겼는데, 이 선수의 이름은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춘은 왜 붙였냐면, 윤태진 선수의 애칭이, 별명이 나미춘이에요. 미스 춘향 출신이거든요. 나 미스 춘향이야를 줄여서 나 미춘인데, 거기에 모드리치와 그리고 나미춘의 춘을 합해서 모드리춘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이고요. 85년생입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아주 주요 선수로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핫스퍼에서도 뛰었어요. 토트넘에서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선수입니다. 정확하다라고 자료가 아직도 현역이고 계속 뛰고 있고, 그리고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클럽에서는 572경기, 무려 572경기를 뛰고 128골을 넣었고요. 국가대표로는 142경기에 출전을 해서 18골을,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미드필더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드필더, 아주 뛰어난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따서 미드필더로서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윤태진 선수의 별명이 모드리치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어제 팀은 졌지만 진정한 위너는 남이춘 윤태진이다. 남이춘 춘향이다. 남이춘 시절의 사진이에요. 진정한 위너의 선이거든요. 사실 진은 2분이에요. 진은 2분인데 이 선이라서 중앙에 서 있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2분, 지금 2분들 중에서는, 이셋 중에서는 윤태진 씨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리고 방송도 잘하고 있고 유명하니까 진정한 레알 위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후로 호감도가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보니까 2010년도더라고요. 2010년도입니다. 11년 전, 11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미스 춘향대회 선발전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남이춘, 나 미스 춘향이다. 그리고 선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진정한 위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본격적인 어제 경기의 포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2-2였어요. 그래서 공격진으로 아나콘다는 박은영과 신하영을 공격진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왼쪽에 수비수 겸 미드필더로 주시훈, 오른쪽에는 양발잡이인 윤태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로 오정현을 썼고요. 최은경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탑골은 1, 2, 1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선수를 최전방 수비수로, 그리고 유빈과 체리나를 미드필더로, 그리고 문별을 최전방 공격수로 이렇게 선발 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견 포메이션, 제가 자꾸 이렇게 참견자를 붙여서 죄송한데 민망해서 그래요. 제가 뭐를 안다고 이렇게 포메이션까지 해놔 싶어서 참견이란 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득점 필요시 포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득점과 방어 두 종류 나눠서 제가 했거든요. 이것도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것과 좀 다른 게 있다면, 크게 다르다면, 윤태진과 신하영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 윤태진을 저는 공격수로 넣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공수가 다 되고 일단, 그리고 킥이 좋은 선수를 좀 앞선에 배치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선에 배치를 했고요. 그런데 감독님은 공격수로, 신하영을 공격수로, 윤태진을 수비수로 했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선발 다른 쪽의 라인업은 같은데, 최은경 선수와 윤태진, 주시훈 선수가 주시훈이 선발로 시작을 했고, 저는 최은경 선수를 선발로 넣었었는데, 요거 부분이 하나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별과 체리나를 투톱으로, 킥력이 되는, 어느 정도 되는 문별과, 그리고 득점의 맛을 본 체리나를 투톱으로 세우고, 일단 득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다 선수를 미드필더, 활동량이 좋은 바다 선수를 미드필더로 두고, 그리고 유빈을 최후방 수비수로 두면서 이렇게 경기를 끌어나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제가 참견 포메이션을 냈었습니다. 득점 필요할 때. 그리고 감미연 선수를 일단 시작은 벤치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냈었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아나콘다 측은 같았어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탑걸 측이 포메이션을 좀 바꿨죠. 시작을 감면 선수가 벤치가 아닌 선발로 시작을 했고, 투톱 체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 2에서 2, 2로 갔다. 그리고 유빈을 오른쪽 수비수 겸 미드필더로, 그리고 바다를 왼쪽 수비수 겸 미드필더로 이렇게 갔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0대0이었기 때문에 양쪽 둘다 득점이 필요한 그러한 시절의 포메이션이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있었던 어제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질까에 대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탑골하고 아나콘다의 경기력하고 4개 팀의 경기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특히 공격력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력 차이가 크게 있기에
이제 밸런스 전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어제 보신 분들은 알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분들 탑걸과 아나콘다 팀의 경기력이 올라가는 동안 다른 팀들도 경기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갭 차이가 줄이기에는 조금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런 거가 발견이 됐고요. 알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계팀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두 팀에 대해서 많은 골을 두 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 팀에 대해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탈골지가 아닌 이제 탈 사이가 주요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5, 6위는 사실상 어제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이두 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공격력이 차이가 너무 커요. 공격력 차이가 너무 커서 조금 밸런스가 리그 전체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팀들은 탈 사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승점이 아닌 많은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헤더 슛을 막아야 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팀들, 에벤져스, 원더우먼, 탑걸, 아나콘다도 큰 키가 있는 선수 주시훈하고 최은경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신하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헤더슛을 오늘은 좀 막아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좀 해야 될 거다. 아직 신생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에서 낮은 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청자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눈이 많이 높아져서 헤더 골을 또 기록을 해야 되는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구척장신하고 액션이스타는 앞으로 헤더슛을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들 이렇게 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어제 경기에는 그리고 어제 경기에 선수들 정말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경기 아주 재밌게 즐겁게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보면서, 라이브 채팅을 하면서 경기를 봤기에 더욱더 저는 재밌었습니다. 다음 경기할 때도 라이브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